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주요 경제 이슈 가운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핫 이슈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적은 기본이고요. 미래 기술의 전략적인 투자까지 단행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빠른 레벨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사실 현대차가 한 2년 전쯤부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네, 나왔는데 네. 이를 무시하듯이 매년 새로운 실적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지난달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뭐 자동차에서는 판매 네. 실적을 봐야 되겠죠. 네. 지난달 5월달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2%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아, 지난 5월 대비. 그렇지만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동차 주문하시면 빨리 받으시죠? 그렇죠. 네. 기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맞아요. 국내 판매는 줄었습니다. 한 9% 정도 줄었는데 눈여겨볼 부분들은 해외 판매입니다. 4.7% 늘어서 전체 국내 판매를 완전히 커버를 하고 남았는데 저는 자동차 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판매 대수도 봐야 되지만 어떤 차가 많이 팔리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익률에 직결하거든요. 특히 이제 4월, 5월 판매 분량 중에서 미국 차 판매가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네. 미국 차에서 토요타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어요. 네. 실적이. 그리고 그 판매 모델 믹스가 되게 중요한데 현대차가 잘 보시면 전 세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안팎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네. 유일하게 10% 두 자릿수를 넘기는 영업이익률을 가지는 기업은 BMW하고 네. 메르세데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급차는 마진율이 많아요. 네. 현대차는 어디서 돈을 많이 남기느냐. 첫 번째 SUV. 그러니까 SUV 차에서 굉장히 많이 남고요. 네. 그럼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에서 많이 남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가 SUV카입니다. 큰 차를 또 좋아하니까. 큰 차도 좋아하고 네. 일종 미국에서는 네. 풀옵션에 달린 차인데 차도 괜찮고 가성비 괜찮아. 뭐 텔루레라든지 네. 뭐 이런 차들이 뭐 현차 그런 미국 여행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일 건데 특히 이제 이 모델 믹스에서 현대차가 그 피크아웃 방금 초대 말씀하신 것 같이 피크아웃을 염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잘 나가지? 중에 하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모델 믹스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SUV. 그리고 또 눈여겨볼 부분은 그 EV카, 네. 전기차 시장에서도 전통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IRA법 때문에 미국 현대차가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려가 약간 전화위복이 된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그때 IRA법이 적용될 시점이 사실 전기차의 피크였어요. 그다음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둔화 조짐을 보였는데 네. 현대차는 그 시간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수익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눈여겨볼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동차 실적이 늘 협회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수치를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모델이 많이 팔렸느냐. 요게 그 다음 분기에 이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언론보다 먼저 좀 영업이익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팁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SUV 판매, 특히나 미국 시장의 판매가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캐즘 현상을 좀 거스리고 있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특히나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4분기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판매가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만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우선 네. 그 조지아주 공장이 원래 계획은 내년 1분기였어요. 네. 1분기였는데 좀 빨리 공사하는 건가요? 지금 네. 매상은 4분기보다도 3분기, 한 10월까지 아~ 매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뭐 현대차가 급하죠. 왜냐하면 이 IRA법의 보조를 받는 게 7,500달러예요. 어~ 1,00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 보조 혜택 못 받으면 잘 못 팔 정도니까 네. 다행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차 판매가 약간 시들해진 틈을 타서 공장을 오픈할 수 있어서 현대차로서는 네. 사실 전화위복이 된 셈이고 네. 특히 이제 미국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 기아차가 그 특히 증가한 차량 종류가 친환경 차예요. 그래서 그 친환경 차에서 현재 이제 조지아 주 공장에는 주력으로 생산할 차는 아이오닉5입니다. 네. 예, 아이오닉5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6개 차종을 생산할 계획인데 여기 생산 대수가 연 30만 대입니다. 최대 50만 대인데 미국 시장에 팔리는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때가 또 하나 변수가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트럼프가 될까 뭐 된다고 하면 바로 IRA법을 뭐 종식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로서는 이 캐즘에 빠진 전기차 시장의 이 공백을 적절하게 메꿀 수 있는 뭐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전기차의 캐즘이 올 하반기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왜냐하면 두 가지거든요. 네. 전기차의 그 배터리 생산 단가가 줄면 네. 코스트가 줄면 차값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중화 차량의 그 시장 판매 가격은 한 3만 불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대중들이 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충전 인프라인데 네. 그때가 되면 충전 인프라도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과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지면 조지아주 공장이 10월 오픈은 공장은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대차 그룹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우선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비율이 좀 괜찮지 않나. 네, 그래서 이게 또 실적 판매로도 좀 유의미하게 찍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현대차가 수소차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22일쯤이었죠. 이 수소차의 밸류체인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시가총액 4위까지 껑충 올라섰는데 수소차 사실 예전의 전기차처럼 아직은 좀 먼 이야기 아니냐. 네. 상용화되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냐라는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걸까요?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는 수소차가 가장 앞서 있던 사실이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쌉니다. 비싸요? 네, 비싸고 가장 최근의 소식은 원래 그 수소차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네. 수소의 스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물이 수소와 전기로 분해되면서 이 분해되는 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 수소 가는 건데 네. 현대차가 이 기술을 굉장히 빨리 개발은 했는데 문제는 이 스택 값이 너무 비싸고 최근에 이제 공시를 보면 원래 이 스택을 개발하는 걸 어디서 개발했냐면 현대 모비스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항상 적자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을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 스택은 너희가 개발해라고 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지난 31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5월 31일자로 이 스택 부분, 전기차 스택 개발 사업부를 현대차가 현대 모비스로부터 다 양수양도 다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모비스의 영업이익은 좀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적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는 제대로 받아서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짚어볼 수 있는데 일단 수소의 방식이 글로벌화 기업 중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현대차, 토요타, 혼다 정도인데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차는 말 그대로 네.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소 스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연료 네. 전지를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전기차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거.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리죠. 네. 근데 여기는 요 스택은 한 5분이면 충전 가능합니다. 5분이요? 네. 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사실은 가장 100% 친환경차는 수소차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산물이 그냥 물이에요. 아. 탄소가 아니고.
그리고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대표님, 현대차가 수소에 올인을 지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소차 네. 분야에서는. 네. 근데 전기도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 나가는데 도요타나 혼다 같이 지금 차표를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개발하는 그렇죠. 게 더 사업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요타는 뭘 네. 하냐면은 이 수소차를 연료전지로 하는 걸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아예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거예요. 수소 내연기관. 그러니까 연료만 수소로 사용하고 네. 내연기관을 그대로 쓰는 거죠. 하이브리드인 거죠. 혼다도 하이브리드 하는데 단점은 이게 뭐냐면 에너지 전환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일본 기술은 항상 네. 그렇죠. 일본은 지금도 도요타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글로벌 네. 앞서 있잖아요. 일본은 항상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을 거쳐서 가는 그 특징이 있고 네. 현대차는 조금 아싸하죠. 기술 자체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가장 큰 난점은 좀 비싸다는 것. 그래서 아마 수소차가 첫 번째 적용될 부분은 아마 트럭이 될 것이다. 트럭으로. 네, 상용차로 네. 먼저 트럭이나 버스에 네. 먼저 적용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현대에서 좀 개발을 하다가 사실 그 수소차 개발을 살짝 멈췄었잖아요. 근데 네, 네.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선 경제성이죠. 돈이 안 되니까. 네. 경제성이 안 되고 그리고 예상보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했다. 네. 그래서 네. 수소차는 일단 일반 차가 아니고 상용차나 버스 쪽으로 우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큰 차, 뭐 상용차에 대한 그런 투자를 먼저 좀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수소 친환경차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눠봤고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자율주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과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선 자율주행의 글로벌 트렌드를 좀 읽으셔야 돼요. 네. 지난 CES 2024에서 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현재 자율주행차는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들은 다 드랍입니다. 우선 당장은 어렵다는 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네. 우선 GM 같은 경우도 네. 자율주행차 자회사가 크루즈라는 기업인데 요 기업에 투자를 한 10억 달러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드랍을 했고 애플도 사실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중단을 했죠.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모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모셔널. 예. 원래 이 기업을 2020년에 현대차 그룹하고 앱티버가 각각 20억 달러를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북미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이 레벨 4거든요. 그 레벨 4의 기술을 상용화를 추진했는데 아시듯이 이게 상용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앱티브는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현대차가 다시 1조 3천억을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실은 지분 구조가 이제 현대차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까지 올라갔어요. 네. 왜냐하면 지분율이 6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도 다 현대차로 보고 네. 바꿨어요. 결국에는 그 앱티브는 사실은 추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셔널은 현대차 계열사가 돼버렸는데 이미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의 어느 정도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안성차가 지금 스탑을 하고 있을 때 홀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최근에 그 반 구글 맵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 네, 오버추이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오버추어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현대차 사람들을 만나면 네. 좀 긍정적으로 보나요? 기계 공업이냐, 네. 소프트웨어 기업이냐고 물어봅니다. 네. 실제 최근에 네.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뽑는 인원의 70, 8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네. 우선 그 현대차의 전체적인 목적은 이제는 자동차라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모빌리티라는 움직이는 것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바꾸는 축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축. 우선 전기차 네.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 가는 게 있고 그건 수소차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이라고 해서 글로벌한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누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는가입니다. 아. 예. 그 플랫폼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구글이 무섭고 MS가 무서운 이유는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야 네. 되고 애플을 사용하듯이 네. 앞으로 자동차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글로벌한 플랫폼을 가질 것인데 그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것이 그 현대차의 가장 큰 좀 쏟아붓는 거라서 이번에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에 오버추를 가입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기존의 구글 맵이라든지 네. 다른 맵에 의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도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운전하실 때 네. 자동차 앱이보다는 네. 스마트폰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버추어는 훨씬 더 정밀함을 우려하는 거죠.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네. 이런 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지도를 누군가가 소유를 하지 않고 연합해서 같이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버추어의 전체 회원사가 28개 늘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구글 맵과 좀 경쟁할 수 있는 걸로 가서 어쨌든 현대차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계속 뚜벅뚜벅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차는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뭐 UAM도 그렇고 로보틱스 그렇고 뭐 신산업 진출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좀 어느 정도로 개발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지난달에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 네. 현대차를 집중 취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왜 이렇게 쿨하지?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현대차에 네. 대해서. 왜냐하면 네. 한 5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언더독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일세였고 굉장히 올드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로보트스라든지 UAM 이런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갈 것이고 특히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뭐 테슬라의 휴먼 로봇 같은 걸 굉장히 열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대차에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보스톤 다이내믹스죠? 네. 이게 아틀라스라는 제품인데, 네. 물론 현재는 굉장히 비싸지만, 이런 걸 꿈꾸는 거죠. 현대차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가는데, 그걸 만드는 솔루션이 필요한 게 전기차 UAM 다 필요한데, 저거를 만드는 생산하는 사람은 그걸 로봇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차가 굉장히 좀 쿨하고 네. 미국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올드한 기업이 아니라 약간 쿨하고 네.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계속 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네. 주목하는 것은 현대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네.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정의선 회장이 아끼는 중부 중에 하나가 포티닷컴 대표를 맡고 있는 송 사장이거든요. 이분이 SDV를 네. 개발하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판교 쪽으로 그 네. 연구소를 남양주연구소 옮겼어요. 포티닷컴은 여기는 이제 SDV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을 개발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어느 정도는 IT 기업으로까지 변신을 하고 있는 거라서 현대차나 기아차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첫 번째 단기적으로 보실 부분은 네. 좀 자동차 모델 믹스를 좀 보셔라.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부분들은 로보틱스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변신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투자의 관전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간단하게만 좀 질문을 해야 되자면 사실 현대차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더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주주 환원 정책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네. 현대차가 계속 뜬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네. 실제적으로 아마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네. 지금 아마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수출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힘찬 도약을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연초 이후에 한 4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자동차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긍정적인 해석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